누가 먼저 할지도 정해야겠다. 그치? 나는 사실 항상 뒤에 하는 게 편한데. 뭔지 알아? 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뒤에 가. 아, 레슬링도. 예. 그래서 나는 최근에 시합이 항상 뒤에 있어. 어, 들어보니까 자기 피안이네. 그죠? 제가 그립니다. 그렇다면, 나가십시오. 아, 나가십시오. 되게 아쉬운 척 하지. 뒤를 원한다고 하더니. 맞아. 뒤를 원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고 싶다고 하더니. 아쉬운 척 하고 있어. 근데 영수도 지금 국화랑 단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데. 아, 너무 궁금한데요? 불 다 꺼야 돼. 네. 아, 저 주방에다 갖다 놓고 좀 더 어둡게 있으려고. 그렇구나. 어, 보여요? 네. 안 보이세요? 아니, 보여요. 네. 어두움에 익숙해지니까 보이네. 어? 너무 어두운데? 예상 전혀 못하셨나요? 네. 말도 잘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건, 네. 아, 우리 둘이 네. 접점이 딱히 접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랜덤 데이트 갔다 와 가지고 또 잠깐 시간 되나요? 또 했던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 가지고 아마 까지의 상황 이제 모두 다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지금 좀 더 세 분 중에 시간을 보내고 알아보고 싶다. 분이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수님이 있는 고백. 이렇게 앉아보자래요. 쫓기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쫓아오나 봐요.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디 가는 거야? 추워서 차에? 어? 저 뭐야? 어? 뭐야? 어? 옷도 준비했잖아. 이번에 또 준비했네. 이번에는 그냥 가서 그래도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분이 한 분은 있을 것 같으니까 잘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성의를 보이고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래서 많이 고민해가지고 그럼 우리 팔로워들한테 선물 여자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선물 좋은 게 뭐가 있냐 뭐. 설문조사도 하고. 야, 영철 성장했다. 배에다 품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선물도 이렇게 자꾸 드리고 싶다. 네. 바뀌는 거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네. 저는 여기를 와서 이제 사실 원래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뭐를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솔로 날아와가지고 남자들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바뀐 거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셨는지. 누구예요? 뭐 누군지는 말을 안 하더라도 뭘 뭐 말이야. 누군지 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려나? 확실하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대화하기 좀 더 편하고 하신 분은 한 분. 영철이. 그 얘기를 하네. 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영철님입니다. 자, 이렇게 영철 씨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선포가 됐네요. 네. 30분이 지났고 이제 영철 타임입니다. 아, 한 동안 밖에서 기다렸구나. 자,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느냐. 아, 어떻게 될지 얘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주무신가요? 교대 시간입니다. 교대 시간이라고 아직 초가 채 반도 타지 않았는데 두 분의 즐거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교대인 거 맞아? 초 아직 다 타려 멀었는데. 아니야, 교대 왔습니다. 가십시오. 아쉬운가 봐 영수는. 아, 영수는 방송 보고 놀랄 거야. 영철 막 선물 공격하고 이런 거 보고 놀랄 거야.
뱃속에 지금 꽃 있는 거 모르잖아. 그럼. 어, 이거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 타임? 한 30분 정도. 아, 그렇구나. 어, 너무 어두운데? 아, 베개 드릴까요? 이건 내 베개. 달라. 맑게 달라. 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 봤어, 발견했어. 숨겨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있어. 뭐야. 네. 뭐 있어요? 아닌데, 엄마. 아니, 뭐 있잖아요, 지금 거기. 아니, 너무 티나. 빨리 줘봐요. 아니, 일단 얘기부터 합시다. 일단 얘기? 무슨 얘기 할까요? 먼저 시작하시죠. 뭐, 그럼 뭐가 있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조용히 시작했나 봐, 대화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저 좋아하는 거? 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그거는 우리 얘기했다, 그치? 네. 그러면 식물은? 꽃이니까 약간 좀 먼저 올렸어요, 지금. 저는 되게 그 실용성 주기자여가지고 식물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거. 해바라기는? 아, 좋아요. 약간 해바라기 뜻이 그거잖아요. 해가 비치는 그거대로 꽃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해바라기잖아요. 해를 바라본다고. 근데 해바라기가 사실은 다크면 해를 안 따라간대. 아, 그래요? 다 커서 이제 빳빳해지는 건가? 딱. 그 영철 씨처럼? 영철 씨 다 커서 말만 하지 빳빳하게 안 움직이잖아요. 답하겠어. 네, 해바라기에는 네. 그런 꽃말이 있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그거 내가 첫 번째로 하면 되잖아. 그럼 생기는 거잖아. 낭만이는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야. 그래서 아주 무거운 의미는 아니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꺼내나 봐요. 아,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씌우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아니 뭐 해바라기 이게 네. 프리저브드하고 시들지 않는 꽃이 여기 너무 어두우니까 와, 불도 들어와? 영철, 아 정말 내가 오해했네. 100점 만점입니다. 아, 첫날 내가 오해했어. 네. 저 사람 안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네. 야, 바뀐 거네. 다른 사람이에요. 전략가네요. 네. 아예 이걸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아, 마지막 선택 때 이걸 줘야겠다 이렇게. 아니 그냥 분위기가 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 진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네요. 자세한. 아, 영철 감동이다 진짜. 진짜 감동이다. 약간 좋아한대요? 좋아 아니야. 아니. 생화예요. 생화라고 거기 설명서에 엄청 많이 써 있었어. 아니 바보야, 봐봐 눈이 봐봐 이거. 바보야? 플라스틱 아니야? 아니야. 봐봐, 이거 플라스틱 보여? 어?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이네. 그거 봐,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아니, 그러면 꽃만 생한 거다, 그치? 꽃만. 아, 그, 새마로 알고 있었는데. 컴플레인 거지. 좋아하니까. 당황했어, 임? 아주 그냥 생활하고 빵빵. 아, 그래도 어디야? 아니, 북이 하나 노리세요. 영원한 사랑은 안 되겠다. 아니 영원한 사랑 되죠. 왜냐면 꽃이 플라스틱이라면. 안 녹잖아. 영원하지. 당황했어. 이쪽은 체감상 한 시간을 넘게 하실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면 눈이 부셔가지고 끄겠습니다. 워낙에 눈부신 선물을 주셔가지고. 근데 어차피 그거 꺼도 내가 눈부셔. 아. 그런 거 어디서 배워요? 모태솔로 맞냐고. 이런 거 책에 있어. 아. 피가 맞으시지. 손금 봐줄까요? 아니요. 이게 보이냐고, 지금 아니, 어두운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뭐 하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열면 여기 글씨가 있거든. 이게 참 분위기가 된다. 그것도 뭐 픽업 아티스트. 이제 대놓고 만지네. 네. 오. 좋은 사람 만나겠네요. 아, 그래요? 못살아. 완전 썸 타고 있잖아. 아, 진짜. 재밌었나요? 아, 네. 재밌네요. 즐거웠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어떤데요? 즐겁습니다. 그리고요? 안 불편하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도
좀 안 불편하면은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대화가 없어도. 그럼 또 대화가 안 끝나 새벽까지. 북하시고. 어머머. 별이 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좋더라고요. 어, 저렇게 웃는다고? 그런 시간을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좋더라고요. 손잡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 이게 욕심이 계속 생긴다니까. 사실 저분 성격이면 진짜 손만 잡고 자죠. 맞아요. 네, 그걸 지키는 분입니다. 엄청 근데 대견하지 않나요? 대견해요. 네, 대견해요. 멋있어요. 엄청 대견하지 않나요? 그 1년 동안 사실 데이트 경험부, 소개팅 경험부, 그냥 혼자 독학 복습 그걸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스킬 너무 좋았어. 네. 부스럭거리지 말고. 아니 부스럭거리는 걸 줘놓고서 부스럭거리지 말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엄청 가까워졌네. 이게 밀러의 신의 이 데이트가 굉장히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어요. 좋네. 그럼 문화도 못 가. 안녕히 주무세요. 아 너무 졸린다. 진짜. 하고 왔죠. 마지막 고생했어요. 진짜. 뭔가 변화가 생기셨나요, 여러분? 변화는 딱히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영철님이랑 얘기하고 막 이런 거는 처음에는 재밌다라는 감정을 잘 못 느꼈는데 그냥 진지다. 되게 진지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또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웃겨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아, 오 진짜? 어, 막 그래서 그러면 선택까지? 응? 이성적인 감정까지? 오. 근데 유성이 역시 여자 선택도 많아지 않냐? 이번에 여자 선택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가에 난 힌트를 모르겠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지를 못하니까 먼저 한 번이라도 알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한번 선택했구나 라는 것쯤은 예상을 또 할 수 있잖아. 아예 여자 선택을 블라인드로 치니까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꿈은 꿨나요? 꿈꿨어요? 오늘 혹시? 아이고 이 꿈 꿨어. 아 진짜? 어? 왜 오시지? 왜? 되게 좀 순박하고 오히려 따뜻함을 가지신 분이구나. 감동의 눈물인가요? 어 잠깐만 영신거리 누가 있죠? 우는 거예요? 백하님, 박민님 두 분을 사실 제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종 선택을 저는 최종 선택을 저는 최종 선택을